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도덕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자원선생님이 출간한 도덕경을 기반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도덕경 강의를 통해서 한자 공부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네 줄을 소개하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 가, 도, 비, 상, 도.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이름 명자죠. 명. 오를 가, 명가, 명, 대꾸를 이루는 표현이죠. 비, 상, 명. 그다음에 세 번째 줄은 무명, 없을, 무, 이름 명자지요. 무명, 천지지시, 하늘천, 땅지, 조사, 시작할 시자입니다. 그리고 또 대꾸를 이루어서 유명, 일만만자, 만물 물자입니다. 우리가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 물건, 만물, 지, 모. 자, 이렇게 여덟, 네 줄로, 도덕경 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한자 풀이를, 번호를 매겨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번의 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도를 여기서 두 번째 도는 말하다라는 도자입니다. 이 도가 동사일 때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도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 도를 도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자이죠. 항상 그런 그 똑같은 도가 아니다. 아닐 비자죠.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역시 여기서 이제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여기 명도 이름이라고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항상 똑같은 그 불러지는 이름이 아니다. 자, 무명. 무명은 글자 그대로 이름이 없는 상태인데, 일단 직역을 하겠습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천지, 하늘과 땅, 여기서 이 지는 갈지자도 되는데, 이때는 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시작이고, 유명, 반대로,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세상 모든 물건의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걸 이제 의역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지금, 박관용이죠. 박관용을 도명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충분히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그 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도명이라고 부르는 게 항상 그 박관용이라고 하는 본질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마찬가지죠. 도를 도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부르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본질을 얘기하는 도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줄에 무명.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혼돈의 시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이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삶에 물질 세계가 나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 4개하고 네 번째에서 무와 유가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와 유와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제 말하자면은 혼돈의 시기에서 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나름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존재 여부를 유명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질이 없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무명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명과 유명의 차이는 어찌 보면 정신적인 거를 강조하는 개념, 또 유명은 물질이 드디어 인간의 삶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